음주운전을 걸리지 않으려고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도심 도로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내달리다 보니 위험천만합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주합니다. 빨타.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에 신호까지 위반하며 전력질주하다 택시와 충돌할 뻔합니다.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렸던 것 같고요. 저희 순찰차는 130km 정도로 달려서 추적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외제차 운전자의 진술은 소주 두 병 반을 마셨다고.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도로와 골목길을 오가며 숨바꼭질을 나던 운전자 28살 윤모 씨는 결국 5km를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. 당시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.224%로 만취 상태였습니다.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어제도 청주 율량동에서 남일명까지 15km가량을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붙잡혔고, 지난 7월에는 음주 차량이 도주하다 차량 넉 대가 부딪히며 7명이 다쳤습니다.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이나 시위반할 때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,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차후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주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